매니저님,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안 돼! 아직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요. 시덥지 않은 거면 넌 바로 잘릴 줄 알아!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까지... 설마 그만둔다는 말은 아니겠지? 그게 다음 달부터 계절학기가 들어가서요. 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건 네 사정이고! 안 돼! 사람 들어올 때까지는 못 나가! 그렇게 알고 있어! 이미 신청해버려서 이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너 빠진 동안 그럼 누가 일하라고! 요즘 애 새끼들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! 그건 제 사정이 아닌 것 같고요. 이번 달 월급하고 퇴직금까지 해서 총 236만 7천 원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야, 이 간나 잡종 새끼야! 저번 달에 들어와놓고 뭔 놈이 퇴직금을 찾고 있어! 네 인생 퇴직시켜줄까? 어? 퇴직하는 거니까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거야, 이 대가리 고인돌 새끼야! 이 새끼 누가 교육시켰어! 제가 사수이긴 한데 요 며칠간 오버워치 때문에 제가 일을 못 나와서요. 교육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야, 이 개 반동놈 새끼들아! 무슨 죄로 싹 다 쳐놓기 전에 눈앞에서 꺼져! 그럼 매니저님, 제 퇴직금은 저 저번 달에 들어와놓고 뭔 퇴직금이야! 아, 퇴직금 줘야지, 그래 그래! 망치나 가신다, 이 새끼야! 노동부 신고할 거야, 이 씨발놈. 뭐? 직원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길래 또 직원이 부족하다는 게인가? 아니 그게요, 이제 한 명은 이제 계절학계에다가 한 명은 게임 중독이라서요. 어떻게 두 명만 구해주신다면은 그런데다가 쓸돈없어? 그리고 입 좀 가리고 말하게, 쓰레기를 가늠하신 건가? 죄송합니다. 그러면 한 명이라도... 요즘 젊은 것들은 이래서 문제야. 자네가 전쟁을 겪어봤나, 배고파서 하수구 뒤지다가 쥐한테 물려봤나,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문제만 생겼다면 쫄래쫄래 와가지고 이게... 노력하겠습니다, 사장님. 근데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가게... 자네가 풀타임 뛰게!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... 사장님, 제발 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 한 명이라도... 이거 먹고 뒤져라, 이 시벌놈아.